눌를게요. 안 눌렀어. 한글의 상대 원리 보도록 하자. 어떻게 이것까지 했어? 가액의 원리 그죠? 얘는 아니에요. 가액한 게 아니에요. 그죠? 니은과 리을 시옷 히읗 그죠? 얘네는 가액이야. 휴대전화의 문자 입력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알맞지 않은 것. 자판에 그죠? 한글 창제 원리가 반영되었죠. 창제 원리의 과학성을 발견할 수 있죠. 모음의 기본자로 모든 모음을 입력할 수 있죠. 로봇자와는 다른 한글만의 독특한 입력 방식이지요. 현대 기술을 앞지르는 한글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답은 5번이죠. 하지만 현대 기술을 앞지른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말장난이에요. 그죠?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글 탄생과 우수성에 대해서 할 거예요. 본문은 좀 천재노랑 틀리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게 그거예요. 다. 응? 자, 가에는 이게 나왔어요.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은 어떻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글의 창제 정신이 있어요.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에는 뭐가 있냐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한글의 우수성. 라에는 한글의 가치에 대해서 나왔네요.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 읽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어땠냐? 옆에 본문을 보면 가를 보면 물론 나와 있겠죠. 외국의 문자를 그저 빌려서 사용했겠죠. 우리말과 구조가 다른 문자로 그저 다른 걸로 기록을 했겠죠. 일부 지식계층만이 그 문자를 사용했겠죠. 입으로 하는 말하고 글로 쓰는 말이 서로 달랐어요. 맞는 말이에요. 답은 3번이 좋겠네요. 읽어볼게요.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우리 민족은 중국의 한자를 수입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나 우리말과 한문은 원리나 문법이 달라요. 우리말을 기록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죠? 이게 틀렸어요. 나에 제시된 한글 창제 배경을 한글 창제의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니? 그럼 나머지 맞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말이 독자적 성격을 바탕으로 창제됐어요. 애민정신 아까 있었죠. 그죠? 애민, 자주, 실용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쉽게 익히고 써야 한다. 이게 뭐예요? 실용정신이죠. 실용정신이죠. 실용정신. 실용정신. 상류층의 지적 우수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건 절대 아니죠. 중국의 문자를 빌려서 기록하는 그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만든 거야.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기에 나왔어요. 그죠?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 이런 게 있어요. 라를 읽고 한글 창제의 가치를 잘못 설명한 것은 창제의 가치예요. 라를 읽고서 뭐가 좋을까요? 문자를 학습하기 쉬워졌겠죠? 그죠? 이건 좀 말도 안 되죠?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요소가 되었죠? 누구나 지식을 습득하게 됐죠?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 상승하게 됐겠죠? 2번은 아니네요. 한글이 창제되면서 국민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어요. 답은 2번이에요. 기억의 이유. 어절이에요. 음절은 단어가 되겠고 어절은 뭐예요? 띄어쓰기예요. 그죠? 세 덩어리. 그지?
3어절로 볼때 한글이 가장 발달한 문자이다. 기억이 뭐니? 한글이 한자나 가나보다 우수하다는 말은 분명히 옳다. 그 위에 보면 되겠죠? 답은 이거네요. 문자의 발달 과정이 정답입니다. 문자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문자보다는 표의 문자가 발달한 거고 표의보다는 표음이 발달한 거예요. 그죠? 표음 문자에는 음절 문자랑 음소 문자가 있어요. 음소보다는 음절이 발달된 거예요. 중국은 표의 문자고요. 표의 중국의 한자는 가나 음자는 음절에서도 가나는 음절 문자에 속하며 우리의 한글은 음소 문자래요. 음절 문자고. 그래서 문자의 발달 과정 때문에 우수한 거예요. 답은 문자의 발달 과정이에요. 문자는 그 발달 과정에 따라 우열을 가릴 수가 있어요. 표의 문자가 제일 후지고요. 그 다음에 음절 문자, 그 다음에 음소 문자예요. 그 옆에 나왔죠? 표의 문자는 중국의 한자예요. 표음 문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본의 가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글이에요. 우리나라 건 음소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 그죠? 음소 단위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넘겨서 보도록 하죠. 자음의 창제 원리인데요. 틀린 것은 자음. 기본자는 기본 자음이에요. 자음이에요. 자음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 그 다섯 가지 모양이지 뭐 그죠? 기본자는 그죠? 소리가 세워지는 거 그죠? 가획의 원리죠. 기본자와 모양이 이질적인 글자들을 모아 따로 이체자라고 불러요? 이체자? 자음의 창제 원리? 훈민정음의 새로 만든 글자에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가 해당이 되는 거 맞나요? 28글자 중에 들어가냐 이거지, 이게. 병서의 원리로 만든 글자들은 기본자의 발음 기관을 사용하나 된소리로 발음을 하죠. 된소리 맞아요. 그죠? 병서의 원리로 만든 건 새로 만든 글자에 안 들어가요. 이체자가 뭐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체자. 가액의 원리에서 벗어난 거야. 소리에. 자, 다시 와서 보면은 기본자와 모양이 이질적인 걸한게 아니라 이체자들은 모양만 보면 기본자랑 닮았어요. 그죠? 닮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기가 세워지지 않아서 가액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창제 원리 요거. 모양이 이질적인 건 아니에요. 기본자랑 모양이 이질적인 글자가 입체자는 절대 아니다. 모양은 비슷하다. 입체자는 형태만 보면 닮았어. 그죠? 소리의 성질로 보아, 그죠? 가액의 원리에 벗어났다. 그죠? 닮았다라는 거야, 닮았다. 이 채자, 얘네.
이음, 반치음, 리을이 입체자예요, 이 세 개가. 그 다음에 다시 문제에 가면, 그죠? 입 모양이죠? 여기에 있던 거. 입 모양이에요, 입 모양. 입 모양, 미음이죠? 미음 같이 해놓고선 너무했어요. 발음 기관 중 입을 나타낸 거예요. 입 모양은 미음이에요. 기본자 중에. 자음 글자에 영향을 준 기관을 잘못 짝지은 것은? 이거 이빨 위아래 이빨, 그지? 맞죠? 이 모양 맞죠? 목구멍 모양 맞죠? 윗잇몸에, 여기 이빨이면 여기가 잇몸일 거 아니야, 그지? 응. 이렇게 붙겠지? 니은, 이거 맞죠? 혀. 또, 혀뿌리가 목구멍을 기역으로 막을 수 있나요? 디귿이 없었죠, 일단은. 그지? 답은 5번이고. 이 기역은 대충 이렇게 뭉퉁거려 있어가지고. 그죠? 이거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기역이. 혀뿌리 모양이에요. 그죠? 여기 디귿은 없어요. 디귿은 가액자예요. 니은의 가액자예요. 알았죠? 가액자다. 자, 그 다음에 답은 자, 이거였고요. 기본자를 바탕으로 가액자를 만드는 건데 틀린 것은 뭐니? 얘가 아니죠? 2번이죠? 니은, 느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가보면, 니은, 디귿, 티귿이에요. 리을은 아니에요. 리을은 이체자예요. 이체자. 그죠? 리을은 이체자예요. 이체자. 느르트, 느르트. 얘는 이체자예요. 얘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자 니은의 소리가 세지는 것을 반영해서 가액자, 그죠? 얘랑 만들어졌어요. 니은은 가액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이체자예요. 기본자의 소리가 세어지는 것을 반영해서 획을 더한 거, 그죠? 여기 다 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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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죠? 여기 있네. 그지? 미국은. 다 있네. 얘가 없어. 얘가 뭐라고? 얘 이름이 뭐라고? 그렇죠. 옛 이응은, 옛 이응은 이체자예요. 이체자. 그지? 여기가 이렇게 됐어. 그냥 이응이 아니라 인쇄한 거 보면 여기가 더 높죠? 그죠? 이체자야, 옛 이응.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옛 이응은 기본자에서 소리가 세워지는 글자가 아니므로 가액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어요. 옛 이응은 이체자야. 옛 이응은 이체자야. 이체자. 그죠? 예디음, 반치음, 그죠? 리을이, 이거 맞아요. 가액을 응용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죠? 기본자보다 소리가 세지지 않아요. 획을 더하여 만들어진 글자도 아니고요. 일부는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두 개는 사용 안 하고 하나는 사용해요. 그죠? 답은 2번이에요. 예디응, 반치음, 리을의 모양은 기본자인 이응, 시옷, 니은과 닮아서 가액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소리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액자가 아니에요.
얘네들을 우리는 이체자라고 합니다. 얘네 세 개를. 시옷에서 그죠? 니은과 기역과 니은과 같은 자음 글자가 창제되는 데 적용된 원리. 이거 가획이죠. 가획이죠. 그죠? 얘는 뭐라고 그랬죠? 옆으로 나란히 썼기 때문에 병서의 원리죠. 병서. 병서. 답은 가획의 원리, 그 다음에 병서의 원리 이렇게 써주세요. 보기 글자들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병서를 얘기하고 있죠. 자, 기본자와는 다른 발음 기관이, 이거 발음하는 우리 발음 기관이 따로 있나? 이거 뭐 귀로 하고 막 그래?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말할 때는 된소리죠. 얘네들은 된소리죠. 얘는 현재 안 쓰죠. 그죠? 일부를 겹쳐 쓰고 있죠. 병서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죠. 자음들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 새로 만든 28글자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8의 8번의 자음, 그죠? 병서된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얘는 얘도 있어. 그지? 옛날에는 있었으니까. 왜 안 들어갔냐? 이유. 얘네들은 상형이나 가액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서 상형도 아니고 가액도 아니에요. 나란히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자들의 공통점을 바르게 말한 것은 뭐니? 목구멍. 이게 뭐? 혀뿌리가 뭐? 목구멍을 막어? 어디를 막어? 얘는 뭐? 윗잇몸이죠? 그죠? 윗잇몸. 그죠? 얘는 혀. 혀뿌리 맞아요? 얘는 그냥 목구멍 모양, 그죠? 목구멍 모양이에요. 발음 기관의 모양이에요. 답은 1번이 맞네요. 상형의 모양. 몸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천지인이죠. 하늘과 땅과 사람의 천지인 사상이에요. 천지인 사상. 삼재. 그지? 합성의 원리로 글자를 확장했고요. 발음하는 위치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는 게 아니죠. 답은 3번이에요. 아래 아와 한 번 결합한 모음을 추출. 또 하는 걸 제출이죠. 그죠?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그죠? 천지인. 에서 기본자가 나왔어요. 답은 3번이에요. 만든 기본자랑 위점을 결합해서, 그죠? 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추출자, 제출자. 그죠? 긴칸에 쓰래요. 그림을 본떠서. 그죠? 얘를 쓰면 되고요. 사람은 얘를 쓰면 되고요. 하늘은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죠?
하늘, 땅, 사람을, 그죠? 만물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예요. 하늘, 땅, 사람, 천지, 인. 다음 중 모음과 그 창제 원리가 잘못된 것은? 그죠? 예가 된 거죠. 예가 어울린 거죠. 예랑 예는 절대 아니죠. 그죠? 답은 3번이에요. 모음에는 기본자에다가 예를 합해서 한 초출자와 예를 다시 예를 결합한 제출자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이 보기 합성의 원리란 상형이나 과액으로 만들어진 글자를 더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한글 모음에는 기본자 예를 결합해서 만든 글자가 있는데 그 결합 방식에 따라서 초출, 제출자로 나뉜다. 초출자, 제출자를 고르래요. 얘는 뭐예요? 초출자죠? 제출이죠? 제출이죠? 그죠? 얘는 아니에요. 볼까요? 산은 합성의 원리가 아니라 그저 이미 만들어진 모음을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답은 4번이었어요. 제출자죠? 그죠? 제출자예요. 뭐가 맞니? 자, 답은 1번이 맞아. 읽어볼까요? 얘는 어떻게 읽어요? 요는 이, 오 이렇게 그죠? 이야 그죠? 이야 그죠? 그래서 첫 소리가 얘로 시작하는 애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새로 만든 11개인가요? 그죠? 모음이 11개예요. 28개인데요. 모음이 11개고 자음이 17자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개에 천지인 3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초출 4개 들어가죠. 제출 4개 들어가죠. 맞죠? 그래서 새로 만든 모음 11개 요 새끼 탈락이네요. 그죠? 얘가 안 되네요. 제출자, 초출자, 기본자, 얘는 기본에다가 초출 섞은 건데 얘가 탈락이에요. 그다음이 기본자에다가 점한 번만 합쳐서 초출을 얘기하는 거죠. 초출은 얘가 좋겠네요. 그죠? 3번이에요. 봤다, 됐다, 가졌다, 가지었다가, 그죠? 바뀌었다가, 자, 이런 의문 현상과 관련이 있는 설명이 아닌 것은, 준말이죠.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거죠.
두 모음이 하나로 줄여서 소리가 나죠. 훈민정음 합성의 원리를 하죠. 본말을 줄여적기 위해서 세 모음을 만든 건 아니에요. 보았다, 봤다. 이걸 계산하고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훈민정음은 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표기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창제 당시 준말을 표기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 줄여서 발음은 가능해도 표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알았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